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일주일여 앞두고 한동훈 후보가 여전히 대세인 가운데 2위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는 나경원, 원희룡 이 두 후보가 연대에 나설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두 후보는 네가 나를 도와라고 서로를 압박하고 있는데요.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후보의 지지율이 원 후보를 앞서면서 나 후보는 단일화 압박에 나섰습니다. 앞서 한동훈 후보를 꺾을 수 있는 후보에게 힘을 보태는 것이 옳다고 했던 나 후보는 원 후보에게 본인을 도우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. 큰 대의에서 목적을 같이 하는 후보가 있을지는 조금 더 생각을 열어보고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저를 돕지 않겠습니까? 나경원 캠프 관계자는 한 후보와 원 후보 측에서 빠지는 지지율이 나 후보에 직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. 반면 원희룡 캠프에서는 힘을 모으면 이기는데 당정관계를 신뢰할 수 있는 후보에게 몰아주지 않겠냐고 관측하고 있습니다.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대세로는 꺾였다며 남은 기간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. 단일화와 관련해선 나경원 후보가 나를 돕게 될 것이라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.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서 언제든지 힘을 합쳐야 된다. 왜냐하면 전당대회에 나온 목적도 같기 때문에 저의 뜻을 그렇게 밝혔으니까 진지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. 하지만 내 후보의 완주 의지가 강한 만큼 단일화 없이 전당대회가 치러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.